이 경기는 페이커만 노려 전술을 사용했던 G2의 최후입니다. 2017년 MSI 결승전에서 일어났던 경기입니다. 결승전에서 우승후보였던 T1과 G2가 만났습니다. 이미 예선전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두 팀. G2는 예선전에서 페이커의 무빙을 버그로 우회했고 경기를 중단한 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관리자들은 곧바로 장비 점검 및 리플레이를 확인했고 결과는 페이커의 무빙을 버그로 우회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예선전에서 T1에게 패배하여 쓴맛을 봤던 G2. 그렇게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결승전 첫 경기에서 G2는 페이커만 노리는 전술을 사용했고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경기입니다. 페이커는 G2의 전술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페이커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보는 펍즈. 페이커가 강하게 받아치자 오히려 펍즈가 빠집니다. 슬쩍 도와주러 오는 트릭. 트릭이 미드 갱을 오자 오레벨을 먼저 찍은 펍즈는 싸움을 겁니다. 결국 선취점을 내주게 된 페이커. 여기서부터 G2의 페이커 괴롭히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양쪽에서 페이커를 둘러쌉니다. 도발까지 하는 펍즈. 펍즈의 도발을 본 SKT는 펍즈를 잡기로 합니다. 양쪽에서 둘러싸며 3인갱을 시도해보지만 얄밉게 빠져나가는 펍즈. 이번에도 페이커를 노리는 트릭. 계속되는 G2의 무한갱에 페이커는 답답합니다. 3킬을 가져가고도 G2는 페이커를 끊임없이 노립니다. 불안한 페이커는 피넛이 주변에 있을 때 시야 정리를 하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갱으로는 G2. 3명이서 페이커를 놓치자 럼블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게 페이커를 잡아냅니다. 익스펙트를 암살하기 위해 숨어있는 뱅과 울크. 익스펙트가 궁으로 도주를 시도하자 보내주는 뱅과 울크. 하지만 보내주기 싫었던 피넛은 다이브를 시도합니다. 오랫동안 버티지만 결국 잘리고만 후니. G2는 레드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뱅이 궁을 맞히자 울프가 전멸 덩플로 트릭을 잡고 궁극기로 연계하고 날아오는 피넛이 트릭을 차 지벤과 당구를 맞춰 3명이 함께 킬을 해냅니다. 여기서부터 SKT의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우선 화염용 이스택을 쌓고 후니와 울프가 잘린 상태에서 한타가 시작되는데
지벤을 자르면서 시작했던 스노볼이 이번 한타로 더 강하게 굴러갑니다. 발원을 먹은 SKT는 2대1차 포탑을 빠르게 깼고 세 번째 용도 가져갑니다. 격차를 따라잡은 SKT에 불안해진 G2, 승부수를 던집니다. 완벽했던 SKT의 공 연계. 그리고 피지컬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타의 대승을 거둔 SKT. 후니를 암살하려는 폭주와 미시. 더 이상 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 한타에서의 딜량입니다. 가장 많은 딜을 넣었던 페이커. 초반 G2의 전략으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가장 많은 딜을 넣었습니다. 혼자서 장루를 시도하는 페이커. SKT와 G2의 마지막 한타가 시작됩니다. 결국 SKT의 승리. 이 경기는 MSI 결승전에서 페이커만 노리는 G2의 전술에 페이커는 크게 말리지만 망한 페이커는 후반에 딜량 1등을 찍으며 활약했고 G2의 전술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며 G2의 전술 실패로 화제가 됐던 경기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형. 아 다행이다 다행 진짜. 그 I think if I pick Lee Sin and Ola, we pick Kalio and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